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으로 바로 이어갈 텐데요. 김선규 소장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자, 소장님, 이제는 중요한 것이 결국에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의 낙폭을 더 키웠던 것이 이제 장 막판쯤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75BP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 식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불안한 상황인데 실제로 75BP 인상할까요? 제가 봤을 때 좀 그럴 확률이 좀 높아졌다고 보고 있는 게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일단 100BP까지 얘기를 했던 적이 100BP까지 네. 얘기했었는데 여기는 조금 그 엄살도 있고 약간 그 세력이 좀 움직이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네. 좀 믿기 어렵지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서는 그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선 중요한 게 연준이 우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연준 금리 예상치가 일단 50BP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는 건 결국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 번 이상 간다는 이야기를 이제는 결국은 공식 선언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이번에 올 것이냐 아니면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만 남았지 한 번은 이렇게 최소한 75BP 이상은 인상될 거라는 게 일단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50BP라고 기본적으로 가정을 했던 시장의 분위기가 이 75BP, 25BP를 올리는, 더 올린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더 크게 좀 위축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게 되면 시장이나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가장 큰 영향받는 게 역시 성장주라고 불렸던 그 기술주,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커뮤니케이션 같은 이런 통신 관련주들이 네.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특히나 이제 이런 스타트업 중에서도 이런 관련된 유니콘 기업들이 가장 큰 그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은 그동안에 해가지고서는 벤처 캐피탈들한테서 받았던 여러 가지 자금들이 그동안에는 저금리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적은데,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금리가 인상이 됨에 따라가지고 여기에 다른 그 상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유니콘 기업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그 성장하지 못할 확률이 좀 높아졌고, 두 번째로 현재 CPI 지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요일에 나왔던 CPI 지표에서 여전히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저렇게 얘기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가 않는 상황에 계속 이제 도달해 있다라는 걸 시장이 모두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금리 인상은 더욱더 강하게 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불안감이 더욱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될까요? 예. 뭐, 네. 다음 네. 시장. 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것보다도 그 시장에서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일단 신용에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네. 그 자동차 할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용카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기지 같은 여러 가지 대출. 할부들이 이제 걸려있고 대출이 걸려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용 불안감들이 커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를 이용해서 만드는 파생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파생상품에 대한 수합 가격들이 지금부터 급등을 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들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 기술주, 성장주들 뭐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를 이끌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뭐 단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 금리 인상을 이렇게 가파르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미국 정부와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뭔가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이런 이 긴축 빨아들이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것들이 좀 조화가 안 맞는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기름값이거든요. 네. 일단 다른 것보다 유가를 잡아야 되는데 유가를 못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실제로 이제 평균적인 그 유가가 휘발유가 이제 갤런당 5달러가 전체적으로 다 넘어버렸던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큰 문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까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월 의장은 그 일단은 금융 정책을 통해 가지고서는 물가를 잡고 그다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실물단에 정확히 얘기하면은 원자재의 수급의 안정을 통해 가지고서 인플레이를 잡는 이 투트랙이 가져야 되는데 네네. 이것이 실물단에서 지금 이제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그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이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뭔가
재정정책으로 돈을 푸는 정책들도 잘 보여지지 않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돈이 말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인데 우리 시장이 어제도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가 이렇다 보면 오늘 우리 시장도 또 한 번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양매도가 나왔고 특히 이제 외국인이 선물 1조 이상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서는 굉장히 강하게 그 급락하는 거의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이번에 지금 지속적인 글로벌 증시 하락세 영향 때문에 결국은 그 우리도 이번에 오늘까지는 어쩌면 조금 더 흔들리는 그런 증세가 될 증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번에 그 FOMC의 영향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번 주에는 굉장히 좀 조심해서 운영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뉴욕 증시가 이렇게 크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도 뭐 어떻게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큰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사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도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잘 체크해 기회가 될 때마다 좀 현금화하거나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글로벌 이슈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셀럽들이 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저희도 투자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럽은 말했지, 최훈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셀럽은 말했지, 최훈입니다. 간밤 시장의 낙폭이 꽤 컸습니다. 오늘은 시장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셀럽들의 발언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JP모건의 수석 전략가인 마르코 콜라노 비츠입니다. 2020년의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맞춘 전략가이기도 한데요. 투자 노트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발 시장의 조정은 과도하며 오히려 지금 가격선에서 연준의 행보가 dovishly 비둘기파적이라 놀랄 것입니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시장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앞으로 시장 금방 반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투자자들의 위치나 위축된 심리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We also see strong support. 시장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위험한 시장에서 무차별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We do not advocate. 추천하지 않습니다. 라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함께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가의 투자 구루 중에 한 명인 콜라노비치의 이야기였는데 일단은 뭐 지금 낙폭을 충분히 만회할 거다라는 식의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땐 좀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거 불행히도 이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했을 때는 지금 봤을 때는 좀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 잠깐 나스닥 지수 잠깐 보실게요. 네.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현재 자리가 여기 이 자리인데 여기서 지금 3일 연속을 해가지고서는 이 그 갭 하락이 나왔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나왔을 때 여기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반등의 여지는 지금 현재 분명히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까지는 이제 분명히 기술적인 상승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봤을 때 충분히 아직까지 더 떨어질 자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만 포인트 이하로까지 떨어질 확률도 지금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성규 소장은 이 콜라노비치와 의견이 약간 다르다. 조금 더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 기술적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하락을 좀 막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추를 두실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최훈 캐스터. 네, 두 번째 이 셀럽은 CNBC 프로의 기자입니다. 제시 파운드인데요. 예, 간밤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한 가지 내놓았습니다. 10명의 애널리스트의 이 의견을 취합을 해서 지금보다 더 떨어질 만한 주식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예, 간밤에 내놓은 기사였습니다. The market sell off. 이러한 시장의 매도 사태 안에서도 여전히 더 하락해야 마땅한 주식들이 있습니다. According to historical valuations. 역사적 밸류에 따른 계산에 따르면 말입니다. 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 가지 기업들을 좀 꼽아봤는데 그중에서도 아메리칸 항공과 애플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2017년 중반과 비교해서도 9 times
9배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하락해야 적절한 종목 중 가장 시총이 큰 것은 애플입니다라는 이 보도를 함께 내놓았는데요. 애플과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말고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앞으로 더 떨어질 만한 주식들을 선정을 한 기준은 무엇일지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들으셨겠지만 더 떨어질 수 있다, 지금도 고밸류다라는 식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도 뭐 많은 종목들이 떨어졌지만 뭐 앞서서 나온 뭐 애플, 아메리칸 에어라인뿐만 아니라 GM 같은 경우에도 IPO 당시 처음 IPO 했던 가격보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러면서 전부 다 종목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자, 더 떨어질 수 있는 종목들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속 성장성,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그 어떤 모멘텀, 둘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더 떨어진다라는 게 결국은 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과연 앞으로 2, 3년 안에 여기서 이렇게 포스트 팬데믹, 즉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통해 아주 시장에 또 다른 혁신적인 그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재화를 만들어낼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종목들이 지금 많이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그렇다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이게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애플에 대한 이 펀더멘탈은 굉장히 탄탄하다는 평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네. 지금 현재 그 PG 그러니까는 그 결제 사업에 지금 들어가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걸로 봤을 때 그러면은 애플이 이제 더 이상 혁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있는 그 애플의 강력한 그 충성스러운 고객들을 더 잡아두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앞으로 여기서 또 다른 혁신을 할 것이냐라는 의견이 둘로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있을 애플카에 대한 또 다른 모멘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으로 비중을 둘지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판단하셔야 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약간 좀 기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마지막 셀럽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시우스의 뱅크런 사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소 루노의 부사장인 BJ 아이아르가 CNBC와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암호화폐의 베어마켓은 previously hidden weakness, 이전에 보지 못했던 위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난달에 테라 생태계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조금 반대되는 발언인데요. 이 거래소 비트뱅크의 분석가인 유야 하세가와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시장의 암호화폐 기반 뉴스보다는 시장의 거시적인 뉴스에 will take us 더 반응합니다. 그리고 곧 시장은 과매도의 절정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특히나 비트코인이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발언까지 함께 내놓았는데요. 이 두 셀럽의 발언 중에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될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논란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무너지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 암호화폐, 이 블록체인 기반의 산업 전체적인 뭔가 신뢰감이 무너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전반적인 위험 자산 시장 전체적인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함께 떨어지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보아야 될 거는 우선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정확히 네. 신뢰 회복이 우선 첫째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정확한 담보물, 정확히 얘기해서 달러가 됐든 유로화가 됐든 아니면 뭐 어떤 실물 원자재가 되었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담보물에 대해서 앞으로 더더욱 더 그 강한 그 이 논란이 거세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받쳐준다 그러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여기에서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과연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한 움직임을 이제는 할 거라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과연 연준이나 아니면은 이 SEC 즉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가 앞으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네. 만약 여기에서 여전히 그 디파이를 중심 그 주장을 하면서 나오고 계속 이거를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은 유지가 되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디파이 말고 뭔가 다른 대안이나 다른
전략이 있지 않은 이상은 쉽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봤는데 뭐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시장도 큰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오늘 시장 대비하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이든 내일이든 간에 분명히 한 번 정도 반등이 잠깐 나올 확률은 있는데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 만약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는 손실을 각오하시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수익을 그동안 보셨다면 수익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서는 좀 대기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현금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으니까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한번 잘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러브 마리츠까지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좋은 말씀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는 좀 시장이 안정되길 빌면서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